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매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저는 위보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예 이반장 이종환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저희 다음 주부터는 신지막 이런 것들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예, 저 이놈의 이거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아 저거 한 2년 네, 이제 아 뭐 그런 것들 많이 바뀌니까 아마 새로운 기분일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방송 형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마 또 재밌는 코너가 하나 들어올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예 주식돌 강용민 대리의 그런 것 같이 예 조만간에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예 또 아주 숨은 고수가 나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예 일단 가칭 제목은 이거예요. 한 달 뒤엔 어떻게 예 한 달 뒤엔 이종목 예 그러니까 한 달 뒤 이종목이 주가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나. 예. 한 달 코스의 종목들로. 하여튼 뭐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기대해 보십시오. 하여튼 여러분들을 계속 여러분들 매매하기 좋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게 저희가 계속 계획 짜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좀 재밌게 꾸준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알고 있죠?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대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궁금증. 예, 아유, 그리고 전화 연결해도 저 안 잡아먹잖아요. 그죠? 예, 전화 많이 주세요. 잠시 후에 저는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하는 분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아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반갑게 또 맞이해 주시니까 더 반갑네요. 어서 누구세요? 네, 제천에 사는 충만이 엄마예요. 제천에 사시는? 충만이 엄마. 수만이? 네. 혹시 SM의 그분? 그건 아니시죠? 네. 그래요. 우리 수만이 어머님은, 수만이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아, 이야. 근데 되게 젊으셨네. 그 아들이죠? 네. 결혼은 시키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크, 네. 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면 좋죠. 빨리 후딱 치워버리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 슬프겠다 들으면. 빨리 들려고.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이제 결혼들이 다들 좀 만혼이라고 좀 늦게 하는 결혼 추세가 계속 더 진행되고 있대요.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아무리 그래 예 그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취업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슬픈 거죠. 어떤 자아실현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늦게 한다 이러면 난데 그게 아니라 취업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서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수만 씨는 그런 건 아니죠? 예, 지금 직장 다녀요. 아이, 직장 그래요. 다니는데 이런 아유, 훌륭한 아들. 요즘 직장만 다니면 훌륭한 아들이래요. 그래. 우리 수만이 어머님은 포트가 어떻게 되세요? 썬데이 토즈 하고요. 썬데이 토즈 매스가 얼마요? 15,550원이고요. 비중은요? 35%. 35%. 또요? 조강 페인트. 네. 9,980원 10%고요. 10%요? 예. 네. 노루표 페인트. 왜 이렇게 페인트를 좋아하세요? 아, 우리 아들이 먼저 이렇게 사놨었어요. 한 2년 전에. 아, 그래요? 매스건? 7,200원. 15%. 또요? 네위드 게임즈. 네. 17,500원에 15%. 네. 또 있나요? 네, 있어요. 뭐요?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동일베일트도 있고. 아, 근데 스카이라이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 어디 갔다 왔어. 아, 그래요? 그거 다시 보기로 보세요. 재방송 네. 때. 네. 예, 그래요. 그리고 동일벨트요? 동일벨트도 한 2년 전에 사놨는데. 매수가 얼마요? 8,870원이요. 비중은요? 이거 지금 15%요. 그래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건?
썬데이토즈하고 네웨이즈 게임즈요. 게임은 어머니가 사셨죠? 아들은 페인트 사고. 아니요. 저기 네웨이즈 게임즈랑 스카이라이프랑 그런 건 전무님이 소개해줬어요. 아, 네웨이즈 게임 스카이라이프. 아, 이런 거를 네, 그런 걸 소개해주면서 매설하게 했더니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썬데이 토즈는 언제 사셨어요? 시기가? 한 며칠 전에 사놓고 상당해서 갔다 왔더니 이렇게 밀려있어요.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거 아들이 3년 전에 이거를 사놓고 그냥 있어서. 아,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이게... 오래 보셨어요? 네네. 근데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분이 썬데이 토즈를 며칠 전에 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봤는데 아들이. 네? 아들이 직장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 썬데이 토즈를 며칠 전에 아들이 사신 거예요? 예. 아니, 뭐 저기 썬데이 토즈 지금 어머님이 사셨다며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스카이라이프를 제가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썬데이 토즈. 그러니까 예. 이제 썬데이 토즈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방송 쭉 보셨으면은 지금 사시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걱정돼서 반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서울도 가보려고 다가또 뭔 일 있어서 반장님 만나러 꼭 가고 그랬어요. 그래요? 아유, 저도 근데 속상하다. 네. 대전에 지금 오신다고 해서 관심 갖고 그치. 있어요. 이 썬데이 토즈가 네. 그래도 예, 참 저희 방송이 참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좋은 일을 하는데 예, 썬데이 토즈가 참 좋은 일 했던 종목이죠. 모르세요? 네. 아, 그, 예, 주식돌 강영민 대리가 나와가지고 아주, 예. 예, 주식돌 강영민 이꼬르, 예, 썬데이 토즈로 아주 각인을 시킨 종목이죠. 썬데이 토즈. 아, 여기서 계속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예,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렸잖아요. 계속. 그리고 나서, 예, 아마 방송에서 거의 최초로 그렇게 제대로 소개한 건 저희였고, 계속 끊임없이, 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어마어마한 급등을 봐서 이걸로 돈 버신 시청자들 은근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아, 아주 저희도 뭐 행복하죠, 시청자들이. 어쨌거나,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2로 그때 뭐 잘 아실 거예요. 강유민 대리 나와가지고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애니팡2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제 그게 나오고 하면은 진짜 회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팩트가 있었어요, 사실이. 그래서 주식은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은 시세로 사고 팔면은 물론 시세도 가능은 하지만 시세로 사고 팔면은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실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주식은요 가치로 매매를 하면 편해요. 근데 가치를 알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세는 그 당시에 주식을 예 시세는 그 당시에 주식을 매수할 때 있죠. 매수할 때는 편해요. 예, 편해요. 편함. 대신 시세는요. 주식을 보유하기가 어려워요. 보유할 때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이거? 가치로 주식을 보시면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어려워요. 왜? 이 회사가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런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편해요. 왜? 이 주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무슨 소리 아시겠습니까? 네. 주식을 할 때 가장 모든 주식은 거의 다 이 두 개로 다 나뉘어요. 시세로 접근하냐, 가치로 접근하냐. 개인 투자자들의 99.9%는 시세로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땐 편해요. 왜? 이 주식 뭔지 알 필요가 없어요. 애니팡2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회사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알 필요 없어요. 왜? 시세로, 모양으로 보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모양으로 보면 돼요. 모양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모양으로 보니 뭐가 어려워요. 이거 모양으로 보는데 얼마나 편해요. 모양으로 보는데. 그런데 대안, 주식이 제가 아까 그랬죠. 이렇게 시세로 주식을 접근하시면 뭐가 돼요? 보유할 때 어려워요. 그런데
빠지니까 이제 어때요? 지금 예, 아들분이 물론 사시긴 했지만 빠지니까 보유하고 있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고민돼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네. 맞죠? 예, 예. 거기까지는 갈 수 있을까?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가치로 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가치로 애니팡 2가 터질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애니팡 2가 터질 이유가 있다. 뭐 할까 할 때는 저희가 설명드릴 저희가 이 애니 이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는 여기였어요. 그때 주식 진짜 별거 볼 거 없었어요. 어, 이거 뭐 이거 주식이 이따위야. 어때요? 모양새 그렇죠. 그런데 애니팡 2가 이제 곧 신작을 발표할 거고 게임 업종들이 턴을 돌 수가 있고 분위기가 이럴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밀었을 때는 예 그렇게 소개 드렸을 때는 뭐예요? 시세예요? 가치예요? 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때는 바로 이거예요. 가치로 할 때는 주식 매수가 어려워요. 왜? 내가 이런 모양에서 이거 시세로 보면 이 주식을 왜 사요? 이따위로 움직이는 이거 보세요. 한번 다시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예, 이따위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야 이거 뭐 이거 뭐 주식이 이따위야. 이거는 시세로는 접근 못 합니다. 예, 왜? 진짜 이따위 주식이거든. 근데 가치로는 뭐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됩니다. 하고 그 다음 하니까 어때요? 미친 듯이 급등했죠. 시세로는 이거를 못 잡아내요. 여러분 똑똑히 하십시오. 시세로는 이런 거 못 잡아냅니다. 올해는 더 그럴 겁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요. 다른 방송 보시면서 시세로 하는 방송 보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급등주 얘기해주는 방송 보십시오. 예. 아, 뭐, 그런 쪽 보시면 뭐 보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 제가 그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시세로 주식하시는 분 절대 나중에 큰 돈 못 봅니다. 예. 깨져 있더라도요. 가치로 자꾸 주식을 접근하신 분은 그 주식이 나중에는 결국 올라옵니다. 시세로 주식하신 분들은 거의, 글쎄요, 거의 대다수가 아주 아주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돼요. 시간이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예.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로는, 시세로 접근을 하신 거예요, 아드님이. 15,500원에 35%. 여기에요. 왜? 올라가고 시세적으로 보면 뭐 여기서 고점에서 조정 구간에, 그죠? 고점에서 조정 구간에 다시 한번 여기서 돌리면 이 고점을 뚫으면은, 아! 야, 달리는 말이 더 달려. 주마 가편이야. 이 생각으로 사시거든요. 그런데 시세에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산 구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불안합니다. 왜? 왜 불안할까? 시세로 샀기 때문에 이게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있거든요. 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쉽거든요. 그거를 왜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이거에 대한 가치는 지금 이 구간은 죄송한데 이 구간은 가치 평가 불가 구간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인지 하셨어요? 네. 지금 이 구간은 죄송한데 가치로 평가 못하는 구간입니다. 왜? 이미 가치로 평가할 부분은 다 올라왔어요. 끝났어요. 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시세로 그냥 시세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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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파는 사람이 더 많으면 쭉!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쭉! 이 구간이에요. 이제부터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저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기는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요. 왜? 시세 분석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지지선이나 이런 걸 다 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요번에 또다시 이 12,500원 보이세요? 네네. 이 선 마저 깨면 얘는 눈물을 머금고 다 손절하세요. 네. 만약에 12,500원 깨지는 데서 들고 계시다가 만약에 못 파시면 잘못하면 얘 10,000원, 9,000원 막 이렇게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세요. 네. 그 구간을 꼭 지키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12,500원이요? 네. 저는 그 가격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차트로 빨리 볼게요. 네. 네오지 게임즈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17,500원 15%인데, 일단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오이즈 게임즈는요, 한 매칭 물량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한 매칭 물량. 그래서 이거는 웬만해서 못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즈, 아 이거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아 빠질 구간이, 예, 빠질 구간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도 이건 한 매칭, 그 한 매칭 물량이 많은 주식들은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그냥 빠져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노루페인트인데요. 노루페인트는 7,200원 15%, 7,200원인데, 이건 수익 좀 나셨네요? 네,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올라와서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2년 기다렸는데 만약에 또 빠져가지고 또 한 1년, 2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네. 한번 털어주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조광 페인트인데요.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9,980원, 10%인데 9,980원. 조광 페인트, 이 페인트도 이건 아드님이 사셨어요? 네. 3년 전에, 2년 전에 막 다 이렇게 사놔서. 그래요. 이 조광 페인트 같은 경우에 또 일단은 매수가 근처인데요. 예, 요것도 네. 일단은 그냥 나와주세요. 이 페인트가 네. 나빠서가 아니라 페인트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란 주식들이 워낙 가벼운 주식은 아니에요, 실은. 근데 일단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는 한번 현금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한번 현금화 해주세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 예. 동일고무. 예, 동일고무벨트죠? 예, 동일고무벨트, 예. 동일고무벨트인데 이거 8,870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일고무벨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은 주식은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요번 주에 이거를 네. 뚫는 양봉이 나왔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네네. 이 양봉? 실은 이 양봉이 되게 기분 좋은 양봉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저항, 여기 보이시죠? 이런 저항. 보이시죠? 이런 저항을 뚫을 때 찔끔찔끔 뚫는 것보단 이런 양봉으로 한 방에 빵 뚫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은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양봉이에요. 이 양봉이. 그래서 동일고무벨트는 좀 더 지켜볼게요. 예. 예. 왜냐하면 이렇게 기분 좋은 양봉이 나오면 어저께 이 정도 조정 좋거든요. 근데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중반이나 후반까지 요 한 만 원 정도까지만 도달해주면은 요거는 아주 더 확실해져요. 모습이. 네. 이해 되셨어요? 네. 그래요. 다섯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조금, 참고되실 만한 부분들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많았어요.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보면서 예. 제가 2월 달에 영흥철강을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흥철강 이익 실현하고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아유,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많이 드셨어요? 네. 2월 달에 사셨으면 그래도 좀 드셨겠네요. 아유, 그래요. 네. 영흥철강 다시 좋은 모습에 들어와 있죠? 그래, 영철강 이때 빠졌을 때는요, 아주 그냥 11월 달에 사람들이 저한테 죽자고 덤볐어요. 시청자들이. 근데 이제 오르니까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이제 또 조용하세요. 죽자고 덤비시던 욕하던 분들이 갑자기 네, 다 사라지세요. 또. 다시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 하여간,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예, 그런 네. 방송 보시면서 많이 도움 되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이관장이 진행하는 이관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두 대의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대전을 가니까요. 오늘 수원이죠. 왜 헷갈렸다. 예, 오늘 수원을 갑니다.
예, 오늘 17일 오후 2시부터 수원을 가니까요. 상공에서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지금 시장에 개인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될지를 잘 못, 방향을 못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4일은 예, 대전입니다. 24일 오후 2시부터 대전의 둔산사학연구회가 2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아, 역시 그때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솔직히 방송하는 사람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게. 예.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이 보시기 때문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의 숙명이고요. 그래요. 빠지면 섭섭하죠. 그래서 욕하시죠. 또 올라오면 그러잖아요. 올라왔을 때는 예, 조상의 묘를 잘 쓴 탓. 빠졌을 때는 이반장 저놈 탓. 그래요. 다 이해합니다. 에이, 그래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면 그래요. 그거에 만족해야죠. 좋습니다. 전화 연결 빨리 해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분당에 사는 유정희라고 해요. 분당에 사시는 김정희 님이요? 유정희. 유정희요? 네네. 아, 유정희 님? 예? 예. 연세가? 아, 60대죠? 60대. 그래요. 정희님은 주식 스타일이 조금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어떤 성향이세요? 저는 그런 거 없어. 이익 나오면 그냥 나면 나오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이익이 못 나면 그냥 쥐가 있는 스타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은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 주식을 무조건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들고 있을 이유가 있어야지. 아까 같이 제가 시세와 가치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해서 이 주식을 이제 받아 전문가한테 받았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빠지니까 저는 처음이니까 그 손절이라는 걸 몰라서 그 또 뭐 1년 넘어 이렇게 1년 반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회사가 또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반 1년 이상 들고 있고 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식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식이 분명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들고 있는 거와 그냥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는 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중요하셔야 합니다. 그건 판가름을 하셔야 돼요. 가름을. 네. 좋아요. 일단 우리 정인님 좋습니다. 주식이 어떻게 되시나요? BHI가 한 30%예요. 몇 수가요? 28,000원에 들어갔어요. 또요? 그다음에 이제 아비스타가 20% 정도가 1,200원에 들어갔었고 IM이 6,800원 정도에 한 15% 되죠. 이렇게 세 종목이세요? 네? 종목은 세 개? 아니요. 더 있어요. 로만손도 있고 로만손 얼마요? 로만손이 10,000원에 들어갔어요. 비중은? 기준이고 뭐 조금뿐이 안 돼요. 이제 여기 너무 많이 물려갖고 그래요? 예. 뭐 너무 많이 물려 계신다니까 뭐 그럼 BHI가 제일 궁금하시겠네. 예, BHI. 하여튼 요 세 종목에서 수천만 원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몰랐을 때 한꺼번에 그냥 왕창 들어가서 며칠 전에 성산업도 마이너스 27%에 빼고는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아프시죠. 네. 제가 송건선업 그, 방송 안 보셨어요? 제가 아, 봤어요. 봤어요. 어떤 분이 1350원에 샀는데 이 반장님께서 그때 표현이 매력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력 없다고 아. 했잖아요. 예예. 예. 근데 맞죠. 어때요? 처분했죠. 근데 왜 그때 처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때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처분했죠. 다행이시다. 송원선은 그럼 확 빠지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아, 그래도 확 빠졌었어요. 송원선업, 그, 이거 송원선업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속 여기서 매력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제가 그래도. 아주 그냥 확 빠졌죠? 예. 확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의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주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매력 있냐 없냐 내 가치로 봤을 때 분명히 매력이 있어야지 매력이 있는 거지 매력이 없는 너 매력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송원사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 그런 거.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네. 봤는데 아주 네. 그다음에 주가 아주 확 빠져가지고 예. 네. 해가지고 했는데 제 방송 보고 도움 받으신 분들은 받았다고 저는 믿으려고요. 그래요. BHI. BHI 뭐 하는 회사예요? 아이고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예요? 아, 물려 있는 건 잘하고 뭐 원자력 뭐 하고 뭐 하여튼 화력 발전인가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네, 틀린 얘기 아닌데 BHI 하면은 예 맞아 원자력으로 유명했죠. 네. 이 회사 뭐 특히 뭐 보일러 열교환기 막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네. 뭐 화력 발전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네. 전 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 회사는 전 정권에 있어서 최고 수혜 회사다.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전 정권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 회사다. 왜 그러냐? 전 정권에서 현 정권 말고 전 정권에서 엄청나게 밀었던 게 뭐예요? 원자력 그거 뭐 4대강 원자력 아니에요? 어디 가서 팔고 뭐 그랬었잖아요. 네, 4대강 원자력이었잖아요. 예예. 예. 네. 솔직히 BHI 한번 주가 한번 보면 어때요? 그때가 하여튼 작년 1년 반 정도 됐나 이 주식을 매입한 지가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네, 한번 보세요. 전 정권 때 그때 피크치고 현 정권 네. 들어와서는 별 볼 일 없는 주가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건 대표적인 이게 바로 정권에 따른 주식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무슨 뭐 정권하고 친하다 이게 아니라 정권의 네. 어떤 그 색깔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BHI 지금은 별로 저는 매력 없다라고 보여요. 왜? 이거는 이 회사가 좋아서 전 주가 오른 거라고는 안 봐요. 전 정권에서 하도 원자력 가지고 맨날 밀어붙여대니까 그럼 당연히 그쪽 관련 회사는 뜨게 돼 있죠. 그래서 뜬 거지 이 회사가 무지무지 매력적이라서 전 뜬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정권 수혜주예요. 전 정권 때문에 오른 회사. 그렇게 보지 이 회사의 투자적으로 가치 전 투자적으로 가치는 솔직히 뭐 별로 왜 없다고 봅니다. 이 회사 무슨 열교환기 이런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뭐 해당하는 데들은 어디예요? 한전이나 뭐 이런 데겠죠? 네. 근데 그런 데들 물론 뭐 지금 괜찮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전이나 뭐 대형 건설사 이런 쪽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지금 투자를 막 갑자기 확 늘리고 그러는 구조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거 확 지금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예산 같은 거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데 물론 그 특히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망 경영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하는데 어떤 그 공기업 CEO가 자기 목 내걸고 정부에 맞서서 아우 나 이거 지금 투자 더 해야 돼요 막 이럴 CEO 있겠어요? 공기업 CEO? 진짜 그럴 수 있는 공기업 CEO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많이.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런 공기업 CEO들 없잖아요. 눈치 보기 바쁘지. 뭐 그거 뭐 기사에 많이 나잖아요. 눈치 보기 바빠가지고 뭐 안 하는 CEO들. 공기업 CEO들 그래서 욕 많이 먹잖아요. 눈치 네. 보기 바쁘다. 네. 맞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크게 아주 아주 뭐 혜택 볼 일이 없어요. 혜택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이젤이나 뭐 몽골 쪽에서 뭐 어떤 수주 그거 가지고는 이 회사는 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추세를 밖으로 오르면 주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한전이나 이런 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요거 한번 볼게요. 이 회사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BHI의 예. 네. 재무 구조예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매 분기 매출은 1000억, 15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50억, 100억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때요? 2년 동안에. 실적이에요. 그냥 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발전이 없는 것도 보이세요? 네. 그렇죠.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회사의 발전이 전혀 성장이 안 보이는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럼 네. 그 회사의 주식이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이 주가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아유, 안 되나 봐요. 이제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꾸 BHI의 과거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BHI는 이게 정상인 회사입니다. 좀 죄송한데 저 BHI 전 매력 없다고 봅니다. 왜? 이건 전 정권 때문에 매력이 생겼던 거지. 이건 전 정권 빼면 BHI 주가는 글쎄 요거보단 조금 더 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성장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르단 그래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성장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저도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좋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면서 제 입에서 좋은 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왜? 보면은 너무 그런 걸로 심하게 주식 가지고 속된 말로 시장에서 해먹는 세력들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싹 가리고 어떤 무조건 뭐로만 해가지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났을 때는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BHI가 성장 국면이냐? 아니요. 성장 국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성장 국면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BHI는 속상하시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물려 계세요. 저도 속상해요. 28,000원이면 여기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죄송한데 그냥 요 가격 근처에서 그냥 손절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음에 길이 나와요. 딴 데서.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진짜 며칠 고민하세요. 이게 쉽게 안 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제 말을 또 한번 고민해보고 고민해보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네. 하실 수 있으면 그때 하세요. 억지로 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래요. 아비스타예요. 아비스타 12,000원인데요. 그래요. 12,000원인데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적으로 많이 깨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네. 이번에 한번 또 치고 나갔으면 그나마 났는데 시장 흐름 영향받아가지고 다시 무너져 내렸는데 아비스타도 그렇게 매력적인 부분은 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7,500원대 7,200원에서 7,500원대 정도까지만 오면요. 이것도 그냥 손절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IM이고요. IM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것도 지금 정확히 240일선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이 죄송한데 지금 수급이고 뭐고 다 안 좋아요. 네. 예, 수급이고 뭐고 지금 다 깨져 있고 네, 안 좋아서요. 네. 현실적으로 그냥 정님 네. 그냥 이거 그냥 다 팔아 버리죠. 네. 네. 그러면 근데 어느 분야에 종목 하나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네. 종목을 예, 추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종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종이나 섹터. 이런 것들은 저희 방송을 계속 지켜보시면요. 제가 되도록이면 네. 힌트를 좀 나름대로 드리려고 하니까 좀 방송을 네. 계속 열심히 보시면서 거기서 힌트를 좀 잘 캐치하시기 바래요. 네. 아시겠죠? 그래 네. 하여튼 네. 다시 한번 좀 네.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로만손 하나만 좀. 아, 예, 그죠. 아, 로만손, 아, 죄송합니다. 로만손을 하다가, 예. 로만손 같은 경우에, 아직은 로만손은 추세 괜찮아요. 살아는 있는데, 로만손 네. 같은 경우에 지금 10,000원 매수가잖아요. 근데 네. 로만손은 이게 지금 추세가 살아가지고 요즘 외국인들 들어오고 해가지고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네. 유심히 지켜볼게요. 근데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네. 9,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네. 예. 그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 계시면은 요즘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네. 한번 이렇게 위로 움찔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요건 한 만 2,000원만 가면 파세요. 네네. 네. 아시겠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리겠고요. 네, 힘내세요. 뭐 또 길 다 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좋은 주말 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예, 전화 많이 주세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그죠? 예. 저희가 또 교육 프로그램이 MTN이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요. 좋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왕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왕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광주의 미스터로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로? 예, 미스터노. 노노노. 예. 아,
반농.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막 이렇게 할 때, 대학교 다닐 때그 노노노라고 있었는데 가요. 연령은 어떻게 되세요? 50대 중반이요. 아, 50대 중반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노노노노노 그러면 안 돼. 와, 그런 건 있는데. 그래, 노. 좋습니다. 우리 노 선생님께서는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LG전자 67,000원에 20%고요. 네. 여기 저 뭡니까? 태영건설이 6,380원에 20%요. 이렇게 두 개요? 예. 아, 예. 이 중에 궁금하신 건? 아니 근데 네. 아, 한 종목이 더 있긴 예, 한데 어떤 거요? 부르세요. 삼성 울산이 예. 7만 원인데 몇년 갖고 있다가 지금 본전에서 조금 수익 중에 요번에 많이 올라서. 제가 삼성물산 힌트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예.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제가 계속 삼성물산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냥 홀딩. 묻지도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했죠? 예. 아, 이반장이 그럴 땐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실은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드려요. 왜냐면 저희 방송 워낙 많은 분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되게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탁 했는데. 아이고, 축하드려요. 비중 얼마예요? 삼성물산. 비중이 그거 30% 남았어요. 그래요? 비중이 좀 커요, 그거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지금 보면은 태영이 궁금하거든요. 태영이요? 태영건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삼성물산, 아까 7만에 사셨다 그랬나요? 예, 그거 오래됐어요. 몇 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태영건설. 근데 광주시라고요? 경기도 광주요. 아, 경기도 광주? 아, 난또 예. 전라도 광주인 줄 알았네. 네, 왜냐면 전라도 광주는 내일인가요? 예, 내일이 광주, 예, 우리 그 일어나신 게 예. 광주에서 의거, 예, 항쟁 아, 민주화운동 있죠? 아, 그래서 5.18이요? 네, 예. 예, 광주 민주항쟁. 그래서 광주 분들 하시면 어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말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태영건설 6,380원에 20%. 네, 아유 목이 잠겼네요. 예,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요게 이제 저기 SBS의 지주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정고점이 7,000원인데 7,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7,000원에서 계속 차트 보고 뭐 종목 여러 가지 이렇게 저걸 해보니까는 계속 7,000원에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매도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죄송한데 우리 미스터 노님도 주식을 시세로 하시네요. 아니, 시세는 아닌데, 같이 준데, 일단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고, 이제, 같이 주라고요? 좋아요. 자산주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근데, 태영건설이 매력이, 그러면 자산주라는 매력이 큰 거예요? 우선, 뭐, 그, SBS, 그, 저, 지분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저평가, 지분 가치로 자산으로 저평가면은 모든 예. 주식들은 다 올라야 돼요. 그런 주식은 뭐 현대 그린푸드도 있고, 아주 대표적인 다우기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한국 전자정보 인증하고, 뭡니까? 사람이네이처하고, 키움증권 가치로만 맞아요. 따져도, 그럼 이거는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다우기술은 어떻게 돼요? 주가 한번 다우기술 보여주세요. 이 주가 말이 돼요? 안 되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이셨는데요? 그렇잖아요. 자산주로만 봐가지고 한다? 그럼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설명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렇죠. 다우기술인데. 근데 저기 태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중소형 건설주 갈때 조금 바람 타고 오른 거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매도 시점을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반장님 그래요? 의견을 듣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그럼 먼저 한번 그거 물어볼게요. 태영건설은 민간 쪽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정부 관련 쪽 공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광급을 많이 하죠. 광급을! 예. 광급을 많이 하면은 이 회사는 안 좋은 건데?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광급공사는 안정적인데 광급공사는 남는 돈이 적은데? 그죠?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것도 생각을 하긴 했죠. 근데 뭐, 그래도 꾸준한 성장 그 저기 이익 나는 거에 비해서 주가가 좀싼것 같아서 일단은 20% 담아본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거 지금 태양건설의 월봉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때는 뭐 그때 잠깐 그것 때문에 반짝했던 거고. 태양건설의 월봉인데 태양건설은 제가 한번 저번에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태양건설은 굉장히 놀라운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그 기관 있을 때도 그랬고 이 태양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1990년도 후반, 2000년 이때, 1990년 후반 이때 하청업체들한테 어음을 안 주고 현금을 주는 데는 거의 없었어요. 예, 그 당시 현금 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현금을 주던 회사예요. 굉장히 자금력이 뛰어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한 회사죠. 그래서 심지어 아시잖아요. 90년대 초반에 SBS, 그 민간 방송의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SBS의 주인이 됐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급공사를 많이 해요. 실은 광급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러분들 태형 써져 있는 아파트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태형 써져 있는 아파트. 예, 민간 쪽에는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급을. 근데 광급을 하면 광급의 단점이 뭐냐면요. 광급공사들은 돈이 많이 안 남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다라는 건이 회사가 굉장히 탄탄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탄탄한 구조. 탄탄한 구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 이코르 상승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 구조가 그 광급공사 하면 돈이 얼마 안 남는데 실은 예. 그런 와중에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런 와중에도 이 회사가, 그런 와중에도 이 회사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재무구조 진짜. 근데 광공사는 돈이 별로 안 남는 공사다. 아까 제가 월봉을 보여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탄탄한 회사는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그 탄탄은 하락 방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럼 실은 하방 경직이 강하겠네요. 예, 하락 방지지 그걸 상승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실은 태영건설은 상승으로는 그다지 매력 없는 회사예요. 왜? 보유지분 같이 얘기했죠? 맞아요, 보유지분. 보유지분 많아요. SBS 하고 하면 부동산도 꽤 돼요. 자산 많아요. 근데 자산주들이라는 게 물론 그래요. 근데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산주가 뜰 때가 있고 안뜰 때가 있어요. 자산주가 뜰 때는 태형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제가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거고요. 보여드릴게요. 2009년, 10년, 11년도에 자산주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태형의 월봉을 보면 어때요? 그 티가 있어요, 없어요? 태형건설의 월봉. 보세요, 별로, 여기서. 예. 없었죠. 이건 뭐냐? 다른 자산주들보다 그렇게까지 매력이 부각되진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자산주들 오를 때도. 탄탄은 한데,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거죠. 꿈나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 꿈나무 이런 거 한다고 키우죠. 그죠? 근데 어떤 선수는, 야, 진짜 이 선수는 앞으로 굉장할 거야. 박지성보다 더 대단한 선수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끝나는 선수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꿈나무로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무슨 소리냐? 태형은 자산주의 꿈나무는 맞지만 실은 지금 태형이 자산주로서 다른 자산주들의 주가 흐름, 자산주들이 쭉쭉 뽑을 때 그런 흐름을 보인 적은 없어요. 그렇게 강하게. 매력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태형은 자산주로서 꿈나무 정도에 지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보유부동산도 꽤 되고요. 시총도 그 SBS가 갖고 있는 그것만 해도 시총의 거의 두 배가 되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했죠. 다우 기술은 그럼 뭐 시총이 몇 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아주 큰 상승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뭐 상승이 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태영건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충분히 뭐 여기 7,000원 여기 저항 있잖아요. 이런 저항. 네. 이런 저항들은 제가 봤을 때 올해 꾸준히 가면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할게요. 혹시 3월 달에 이 회사가 3월 달에 유증한 거 아세요? 일반 증자가 아니라 3자 배정이지만 유증한 거 아세요? 유상증자. 그걸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똑똑히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주식을 공식화해서 한다고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다 그랬죠. 유상증자는 뭐요?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유상증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에서. 제가 보통 저번에 방송,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놈! 예. 무상증자는 뭐예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무상증자도 무상증자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무조건 수학 공식화 하세요. 유상증자는 나쁜 놈, 무상증자는 좋은 놈.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하면 무조건 팔아. 좋습니다. 이 회사가 3월 11일인가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3월 11일인가가 여기예요. 예, 3월 10 며칠인가? 요 날입니다. 요 날. 끝나고 예, 요 음봉 보이시죠? 예. 유상증자는 나쁜 놈. 나쁜 놈 맞네. 하니까 또 역시. 어때요?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올랐어요. 오히려 주가는. 올랐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정말 이거는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어디서 그런 확신이 생겨서 그러신지 몰라도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쁜 놈. 무상증자는 무조건 좋은 놈. 아니요. 유상증자는 대체로 주가가 나중에 안 좋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왜?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유상증자가 무조건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YG엔터도 유상증자 발표하고 그다음 바로 개인들 팔아가지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르고 쭉 그다음부터 올라버렸는데. 그러니까 제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유상증자가 나쁜 놈이라는 공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유상증자가 왜 무조건 나쁜 놈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를 잘 따지고 보고 그다음에 보셔야지. 유상증자 나쁜 놈하고 파는 건다 누가 파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세요. 그럼 뭐예요? 팔고 그다음 끝. 이제 올라가도 이 주식 자기하고 상관없는 주식 되시는 거예요. 근데 유상증자가요, 반장님 요거 좀 알고 싶은데, 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차입금 상환은 그건 좋지 않은 거고, 설비 투자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설비 투자도 그때 네? 내용을 재무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운전 자금으로 쓸 때도 이 회사가 만약에 돈이 많은데도 돈을 또 받아. 그거와,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업황이나 이 회사가 처해 있는 위치가 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끌어들여서 그걸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 들어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장을 빨리 늘려야 돼. 이거와 또다 틀려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떠냐에 따라. 근데 회사가 돈을 많이 쌓고 있는데 증자를 해. 이건 뭐예요, 또?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회사가 진짜 딴꿍꿍일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데도 증자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심나죠?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운전자금이지만. 그래서 이런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분석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상증자 나쁜 놈, 무상증자 좋은 놈?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미스터 노님은 잘 보셨어요. 저는 꼭 그렇게 안 봐요. 예, 네,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태영건설은 좀 말이 길어졌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될것 같아요. 업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요번에. 그리고 요거는 손절가 같은 거는 손절가요? 손절가는 예. 지금 6,380원인데, 제가 봤을 때, 손절가는 이거 6,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아마 수익을 먼저 내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차트로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 예,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67,000원 20%. 예,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LG전자는. 저는 뭐 생각 변화 없어요. 이거 빠르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오다가 또 조정 나오죠. 여러분 LG전자 이번에 확 올라올 때 그냥 쭉 올라올 줄 알았죠. 보세요. 조정 나오죠. LG전자는 이렇게 꾸준하게 갈 거예요. 은은하게. 그렇기 때문에 급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물산인데요. 그래요. 삼성물산은 제가 꼭 그냥 예, 갖고 있으라 그랬던 이유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제가 삼성물산 여기서부터 계속 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고 계세요. 제가 그랬듯이. 예, 맞아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계속 힌트 드린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 부분이 좀 이슈화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삼성물산 지금도 저는 생각은 크게 변함은 없어요. 근데 뭐 여기서 약간의 뭐 어떤 흔들림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예,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 이제 마지막 이제 스피드만 남겨놨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 오늘은 수원 상공회의소 지하 1층 대강의실에서요. 여러분들은 오후 2시부터 찾아뵙는데요.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왔다리 갔다리 지수 막 이런 데서 개인들 지금 혼동하거든요. 이거 내 주식인지 올라왔으니까 된 거 아니야? 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이 시장에 개인들이 지금 접근해야 살아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다음 주 24일입니다. 다음 주는 대전 둔산상해연금에 간 2층 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예, 제 관심 있게 제 얘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출발할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바이오스페이스입니다. 예, 바이오스페이스. 아이고. 바이오스페이스 현재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13,900원, 14,000원, 지금 14,000원. 아유, 근데 이거 제일 꼭대기에 사셨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 물론 치고 나가는 게 더 치고 나가지만 이렇게까지 급등했을 때 끝에서는 사지 마세요, 진짜. 물론 더 갈 것 같아서 사셨겠지만 이거는 모험이에요. 제가 아까 1부 때도 말했지만 예, 이건 진짜 어느 정도 모험하시기 싫으시면 사지 마세요. 근데 손절 진짜 치실 각오 돼 있으면 사시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진짜. 때문에 바이오스페이스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12,000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다음 종목. 한글 컴퓨터입니다. 한글 컴퓨터 25,000원 30%인데요.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상승이 좀 멈추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좀 상승이 멈추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도 멈추더라도 이 정도는 조정으로 보려고 해요, 아직은. 근데 만약에 밑으로 요 22,000원, 여기 22,000원 보이시나요? 22,000원? 22,500원에서 22,000원 요 사이 깨면은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추세가 일단 무너지는 걸로 좀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제가 동국제강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 11,000원.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끊고 나오세요. 제가 동국제강은 계속 말씀드리죠? 뭐라 그랬어요? 예. 제 말씀 되게 안 들으시는 분들.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동국제강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 하락을 맞으세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건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끊으세요. 안 돼요. 안 되는 주식은 안 돼요. 네. 되는 주식은 되고. 다음 종. 예, 현대위아인데요. 예, 현대위아. 안 넘어가네요. 예, 왜 이러지? 예. 예, 현대위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현재 30% 18만원인데요. 30% 18만원 이거 매수가 근처인데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조정 구간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조정 안정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먹는 종목 아니잖아요. 그죠?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지. 요즘 기관도 다시 들어오고 해서 수급 나쁘지 않으니까 손절가만 드릴게요. 15만원 손절 지키시고요. 만약에 뭐 위로 들어와서 난 이건 좀 천천히 움직여서 싫다. 그러면 뭐 한 19만원에서 20만원 갔을 때 또 이익 실현 한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종목.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사이버결제 어저께 모습이 좀 엊그저께 모습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딱 저항받죠? 이 모습이 안 좋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이거 깨면은 이거 얼마예요? 11,000원 깨잖아요. 그럼 얘는 손절 치셔야 돼요. 여기서 저항받았고 다시 내려와서 깨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11,000원 손절가 잡고요. 만약에 아니면 요번에 다시 뚫고 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요번에 다시 11,000원 깨면 이건 손절하셔야 돼요. 다음 종목. 예, 제일기획은 지금 예, 차분하게 계속 가고 있죠. 이건 계속 지켜봅시다. 어차피 이서연 씨는 예, 제일기획이 이서연 씨 쪽으로 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켜보고 있으셔야 될것 같아요. 27,000원 매수까지만 계속 홀딩하고 갑니다. 다음 종목. 그럼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알파치노. 네, 알파칩스. 이름 좋아해요, 항상. 예, 7,000원 매수 건데요. 알파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계속 흔들면서 여기 저항 테스트죠? 네. 간단합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저항 테스트 할 때는요, 이 저항 못 들으면 그냥 팔면 돼요. 예. 네. 얼마요? 여기서 만약에 못 뚫고 계속 여기서 빌빌빌 한다 그러면 그냥 매도하십시오. 가격 보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뚫고 나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 뚫고 나가죠? 그래서 한 8,000원 정도? 예.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8,000원 정도에 익신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 한국 전자 인증인데요. 예, 한국전자인증. 예, 한국전자인증 4,480원, 5,000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갭은 메꿨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갭. 여기 갭 있던 거 이번에 하락으로 메꿨어요. 메꿨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메꾸고 나서 이제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 이번 주 밀리죠? 이러면서 다시 이게 이런 식으로 꼬리 깨면서 내려오죠? 밀리죠? 그럼 얘는 그냥 손절 치셔야 됩니다. 예, 이건 되게 약한 거예요. 지금 다 꺾여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더 내려갑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한국전자인증은 고가격 깨지면 손절 치세요. 다음 종목. 예, 신성관장, 신성홀딩스. 신성홀딩스도 이게 워낙 나쁜 패턴인 거 아시죠? 신규 상장했는데 어때요? 빠졌다? 나쁜 패턴이죠? 반등합니다. 쭉쭉쭉, 예, 버텨요. 반등해요. 어때요? 그 상장했던 가격, 뭐, 그 근처, 종가나 시가, 거기 근처에서 또 저항 맞고 빌빌빌빌빌 빠지죠? 예, 이거는 저점 확인하러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충 이 정도에서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게 20% 18,000원인데요. 아이고, 하하하하하. 이번 주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좀 이거 고민되시겠다. 일단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조금 반등하면요 만한 4,000원 근처만 오더라도요 이거는 매도하고 나오세요. 손절 치고. 일진 디스플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삼성증권 요번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빠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씩은 더 올라올 재료가 있어요. 예, 재료? 재료보다 올라올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요 가격보다는 조금 더 한번 볼게요. 한 2, 3주 뒤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또 한 번, 예, 만약에 채택이 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일단은 들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왜냐면 뭐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예, 하여튼. 다음 종목. 예, 현대정보기술. 현대정보기술 지금 30%, 2010원인데요. 일단 현대정보기술 같은 게 어때요? 지금, 예.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흐름 때문에 조금, 예, 아시죠? 예, 뭔지. 예, 흐름 때문에 탔는데, 일단 현대정보기술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현대정보기술 이거 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현대정보기술 그냥 여기서 이 근처에서 그냥 손절치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뭐 방송 중에 최대한 제가 아는 것들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회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뭐, 하여튼 여러분들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도움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 하여튼 시장이 요번 주는 또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씩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거나 시장 뭐 지수 빠졌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올랐다고 지금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시장 진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고민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점점 더워지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